동일한 9개의 숫자 타일을 하나씩 제시해 높은 숫자 타일을 낸 플레이어가 승점을 획득하는 게임입니다. 탈락 후 두 분은 0부터 8까지 9개의 숫자 타일을 받게 됩니다. 9개의 숫자 타일은 흑색과 백색으로 나뉩니다. 0, 2, 4, 6, 8은 흑색 타일, 1, 3, 5, 7은 백색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라운드의 타일 제시 순서는 동전 던지기로 결정하며 2라운드부터는 전 라운드에 승리한 플레이어가 먼저 숫자 타일을 제시하게 됩니다. 선플레이어가 먼저 0부터 8까지의 숫자 타일 중 한 개를 선택해 뒷면이 보이도록 딜러에게 제시하면 후플레이어가 이어서 숫자 타일을 제시합니다. 제시된 타일은 딜러만 확인하며 둘 중 더 높은 숫자 타일을 낸 플레이어가 승리, 승점을 획득하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숫자 타일을 냈는지는 승패가 결정된 후에도 공개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숫자 타일과 흑백으로 나뉜 타일로 상대방의 남은 타일을 유추하여 게임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9번의 대결 결과 승점이 더 높은 플레이어가 승리합니다. 그럼 잠시 후 흑과 백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이거 떨려. 아 이 게임 떨려. 다시 한번 실력 난다 재밌으면 계속. 1회전 데스매치 흑과백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동전 던지기로 선플레이어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되는 날이 있고 촉이 되는 날이 있는데 오늘 저는 확실히 머리보다는 촉이었어요, 보면은. 세 번 이기고 한 번 진 기억인데 데스매치 경험 면에서는 제가 조금 낫지 않을까. 흰색, 유정현 씨 선플레이어입니다. 유정현 씨부터 타일을 섞도록 하겠습니다. 이준석 씨, 뒤돌아주십시오. 천천히 하다가 마지막에 스피치를 내는 게 맞는 건지 초반에 치고 나가는 게 유리한 건지 정확히 잘 모르겠네요. 네, 됐습니다. 네, 그럼 이준석 씨. 보지 않고 섞네. 야, 저렇게 하는 것도 똘끼 있는 거거든요. 제 똘끼 있어요. 지니어스라면은 불량을 극복해야 지니어스죠. 멋지게 또 재방경을 해보고 싶습니다. 네, 이준석 씨 다 되셨습니까? 네. 네, 유정현 씨 뒤돌아 주십시오. 네, 그럼 선플레이어이신 유정현 씨 타일 하나를 제시해 주십시오. 아휴, 선일에도 힘들고 불에도 힘들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첫 판을 이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다가 첫 판에는 아 무조건 낮은 숫자를 좀 털자 하는 마음으로 유정열 씨 흑. 네, 이준석 씨 타일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이준석 씨, 배. 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씨, 승. 네, 2라운드부터는 전 라운드에 이기신 분이 선플레이어이십니다. 이준석 씨, 타일을 제시해 주시죠. 네, 이준석 씨, 흑. 네, 유정현 씨, 타일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유정현 씨, 흑. 이준석 씨, 승. 아, 쉽지 않은데. 쉽지 않은데. 정현이 형님이 0하고 2턴 것 같아요, 그냥. 그럼 영석품 무조건 정현이 형이 승 잡아야 된다. 그 작전이라면. 이준석 씨부터 타일을 제시하겠습니다. 이 게임 많이 해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대 0으로 몰리고 나서는 진짜 살아나기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유정현 씨가 꼭 이겨야겠다는 생각할 텐데 그럼 이때다 이때 0을 날려버리자로 해가지고 준석이는 자기는 작은 숫자 내고 큰 차이로 이길 수 있어. 그러니까 지는데 이득 보는 거지. 지금 아마 0 털었을 것 같아요. 그죠?
유정현 씨, 타일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유정현 씨, 100. 유정현 씨, 100. 네, 그럼 유정현 씨부터 타일을 제시하겠습니다. 2대1. 일단은 동점을 좀 빨리 만들어 놓는 게 어떨까 해가지고 계속 고민을 했어요. 네, 유정현 씨, 흑. 이준석 씨, 타일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이준석 씨, 흑. 네,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유정현 씨, 승. 2대1을 맞춘 것까지는 제 획대로 된 것 같아요. 아, 진짜 심장이 쫄린다. 네, 유정현 씨부터 타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이었었기 때문에 선택권은 없었지만 내 낮은 숫자를 버려야 되지 않을까. 네, 유정현 씨, 100. 네, 이준석 씨, 타일을 제시해 주십시오. 우리 둘 다 흰색이 두 개나 있고 세 개나 이런 상황에서는 이건 잘해야 비기는 거다. 흰색에 점수 따기는 어렵다. 그러면은 흰색으로는 앞으로 좀 많이 비겨야겠다. 네, 이준석 씨, 100. 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무승부입니다. 네, 무승부임으로 전 라운드에 이기셨던 유정현 씨부터 타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정현 씨, 100. 네, 이준석 씨, 타일을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이준석 씨, 100. 네, 결과 발표하겠습니다. 무승부입니다. 유정 씨부터 다시 타일을 제시하겠습니다. 유정 씨, 배. 네, 이준석 씨, 100. 남는 카드가 누가 더 좋게 남겼냐. 근데 이렇게 가면 정현영이 강했어. 내가 이길 방법은 동점을 만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팔로 승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계획했던 대로 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50% 이상 승부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제가 발표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씨, 승. 블라스터. 와. 4라운드 이후로는 이겼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타일 하나를 블라스터. 이준석 씨, 승. 3라운드 0을 낸 게 승부수였고 그런데 거기다가 특기 선배가 흰색을 냈기 때문에 저는 약간 확실했지, 이건 7이다. 이건 100% 7이다, 이건. 제가 임요한 씨한테 이 게임을 졌기 때문에 첫 번째 라운드 타일을 제시해 주십시오. 임요한 씨, 승리. 임요한 씨, 승리. 임요한 씨, 승리. 블라스터. 임요한 씨, 승리. 높은 걸 냈어요. 높은 걸 내가지고 2대1을 빨리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죠. 탈락이라는 충격을 안겨줬던 임요한 씨와의 흑과배. 그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유정현 씨를 다시 패배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블라스터. 2대1을 맞춘 것까지는 좋았는데 2대2까지 만들고 보니까
손에 남은 건 생각보다 이제 별로 좋지 않은 거였기 때문에 잘하면 동점은 만들 수 있겠지만 역전하기는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준석 씨부터 타일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준석 씨 승. 축하해. 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